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5월 27일자 기사네요. 떡볶이 위 고소하고 맛있는 치즈 알고 보니 가짜라고 라는 기사입니다. 식당에선 대부분 식용유, 팜유 등으로 만든 모조 치즈 사용, 비만 등 성인병 위험 높여 구입된 원재료 꼼꼼히 살펴야 라는 기사입니다. 치즈는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 때문에 떡볶이, 김밥, 피자 등 많은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치즈가 진짜 치즈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치즈의 상당수가 자연 치즈가 아닌 식용유로 만든 가짜 치즈다. 특히 마트에서 가짜 치즈를 팔기 때문에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물론 우유로 만든 100% 자연 치즈나 자연 치즈가 소량 들어간 가공 치즈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자연 치즈를 사용했다고 광고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짜 치즈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가짜 치즈의 정식 명칭은 모조 치즈다. 모조 치즈는 식용유에 식품 첨가물을 섞어 만든 것으로 자연 치즈와 유사한 맛을 낸다. 하지만 제조업체 대부분이 팜유와 같은 저가 식용유를 사용해 몸에 나쁜 포화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더군다나 식용유의 열량은 1g당 9칼로리로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또 모조치즈는 영양 가치가 거의 없다. 우유로 만든 자연치즈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D, E, B군이 풍부한 반면 모조치즈는 비만 등 성인병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모조치즈는 공공치즈라는 이름으로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치즈로 착각하기 쉽다. 따라서 모조치즈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품 표면에 명시된 식품 유형과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모조치즈는 식용유지 가공품이라는 대분류 안에 모조치즈라는 식품 유형으로 분류되는 게 보통이다. 간혹 추가로 만든 원료가 있을 경우에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반면 우유로 만든 치즈는 유가공품 중에서도 치즈류로 분류된다. 따라서 치즈 제품에 기타 가공품이나 모조치즈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자연치즈가 아닌 모조치즈로 판단하면 된다. 또 제품 뒤에 명시된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조치즈는 원재료란에 팜유, 야자, 경화유 등의 식용유지류가 주원료로 나열되어 있다. 또한 우유로 만든 자연치즈는 크게 원유나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와 자연치즈를 원료로 만든 가공치즈로 나뉜다. 가공이 비교적 덜 된 치즈를 먹고 싶다면 원재료란을 보고 원유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면 된다. 거의 뭐 가공이란 소리네 그럼. 식약처 관계자는 모조치즈의 경우 제품명만 놓고 봤을 때 공공치즈라고 내걸고 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지 모조치즈를 마치 우유로 만든 자연치즈처럼 광고하는 건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피자 위에 얹는 토핑으로는 모조치즈가 섞인 치즈 믹스를 넣고 피자 테두리에는 옥수수 전분, 식용유 등이 첨가된 가공치즈를 사용하면서 가맹점 간판 피자 박스 등에 100% 자연산 치즈만을 사용한다고 허위 표시한 피자 업체가 과거 식약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래서 치즈를 시켰는데 그 둘레의 가장자리가 맛이 이상했군요. 치즈 맛이 딱딱하게 무슨 그런 맛이 있었는데 나의 코멘트는 어쩐지 사 먹은 피자가 집에서 만든 피자에 비해서 치즈 느낌이 이상했어요. 배달시키거나 가서 사먹는 치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 치즈라고 믿고 먹었던 소비자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낙농업이 발달한 해외 직구 치즈를 대량 주문해서 2년씩 먹고 있는 우리 집은 설마 해외에서도 치즈에 가짜 치즈를 넣어서 만들진 않겠죠. 우유 대신에 치즈를 먹여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칼슘 보충제로 먹었는데 노인들은 이제 뼈가 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제품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유 대신에 치즈를 간편하게 이렇게 먹는데 그런 먹는 치즈에다가 장난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100% 치즈로 믿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파인내셔널 뉴스 2024년도 5월 27일자 기사 떡볶이 위 고소하고 맛있는 치즈 알고 보니 가짜라고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